뭐 살 빼려면 이거 먹지 마라, 저거 먹지 마라 했는데 오늘은 고기도 먹어라, 야채도 먹어라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맞아요. 이게 너무 좋은 게 좀 신년에는 또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도 좀 만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방송 이 내용 저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한 마음을 잡고 다이어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먹어도 덜 찌는 식사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 가지 솔루션이 더 남아있었죠.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먹어도 덜 찌는 식사법. 삶지 말고 쪄라. 근데 저도 이제 조리법 바꿔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잖아요. 햄버거 대신에 그 패트를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제가 성공을 했잖아요. 닭가슴살을 저는 그때 삶았잖아요. 삶은 겁니까? 네. 네. 삶는 방법이 저한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찌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쬐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방법으로 살을 뺀 분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비법을 들어볼 텐데요. 어떤 분인지 일단 저희가 또 사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형주 씨 다이어트 전 사진입니다. 저보다 많이 나갑니다. 저보다 많이 나가요. 사진만 보면 어쨌든 좀 체격이 조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. 지금 소개해드릴 분의 다이어트 전 사진. 현재는 조리법을 바꾸는 그 식사법으로 정말 단 3개월 만에 무려 14kg을 감량을 하셨어요.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. 지금까지 요요 없습니다. 건강을 유지 중인 이 사진의 주인공 과연 어떤 모습으로 현재 지내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. 오, 사진 들고 있어. 어르신 안녕하세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이분 찾고 있는데요.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?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. 어디 사는지 알고 계세요? 여기 어디서 뭐 운동하고 있겠죠. 학생, 혹시 여기 요 이분 혹시 동네에서 본 적 있어요? 아, 네. 어? 본 적 있어요? 아, 네. 따라올게요. 나와 있는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. 엄마 지금 저기 있어요.